자, 문제 1, DB 구축.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상품 판매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판매 상세 테이블과 판매 내역 테이블, 디자인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우선 판매 상세 테이블을 이렇게 열어놓고, 기본 키는 판매 번호와 판매 번호. 얘가 기본 키가 되고요. 상품 코드도 기본 키가 됩니다. 이렇게. 자, 둘다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기본 키 눌러주면 됩니다. 두 필드가 다 기본 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코드 필드에는 네 글자의 영문, 대문자 또는 숫자가 필수 입력이 되도록. 자, 그럼 우리 여기 입력 마스크에 필요한 문자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대문자는 크다라는 부정으로 입력이 되겠죠. 이렇게 크다 부정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또는 숫자가 필수 입력이 되도록 해라라고 하면, 지금 네 글자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대문자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선택 입력은 소문자로 A이고요. 필수 입력은 대문자로 A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량 필드에는 0보다 큰 값만 입력이 되도록, 0보다 큰 값만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0 이하의 값이 입력이 되는 경우, 그럼 이것은 어떤 값을 강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 적절하겠습니다. 0보다 큰, 이렇게 해야죠. 크거나 같으니 아니고 0보다 큰이라고 했고요. 0 이하의 금액이 입력된다는 말은 0을 포함해서 아래쪽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적절하겠죠.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 텍스트도 수량은 0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메시지가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 주면 되겠고요.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자, 이번에 판매 내역 테이블이죠. 판매 내역 테이블 디자인 보기를 열고,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이 매출 일시 필드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포함하는 오늘 날짜만, 자,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만 있기 때문에 기본 값에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될수 있도록, 그러면 now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매출 일시 필드를 년, 월, 일, 시분, 초 형태가 되도록. 요건 여기 형식에 보면요. 기본 날짜 있습니다. 기본 날짜 부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년, 월, 일, 그 다음에 시분, 초 형태로, 시분, 초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표시 예를 보면, 오전 오후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날짜가 적절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고 필드를 여기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죠. 비고 필드를 추가하고 데이터 형식은 메모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한번 볼까요? 이 매출 일시 부분이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자, 판매 내역, 판매 내역, 매출 일시, 여기죠. 얘를 데이터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로 처리하면, 뭐, 데이터로 처리해도 매출 일시가, 문제 없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now로 처리를 해야 된다. 내려보면 이렇게 now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본 이유는 데이터 함수는 연월일, 여기 날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 now 함수는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 초, 현재 단위까지 다 나타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now 함수를 이용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 신상품 테이블의 이 데이터를 상품 정보 이 테이블에 추가하는 그런 추가 쿼리 만들어 보아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추가될 소스가 될 테이블을 먼저 추가를 해야 되겠죠. 2009년 신상품이 추가될 소스이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발주 가능과 납품처, 이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시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발주 가능과 그 다음에 납품처는 제외시키고요. 발주 가능 필드가 와인 레코드만 추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쿼리 유형을 추가 쿼리로 바꾸고요. 어디에 추가됩니까? 이거 잘 보아야 되겠죠. 상품 정보 테이블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바꿔두고 조건이 발주 가능 필드가 그럼 이 발주 가능이라는 이 필드가 Y인 경우죠. Y. 그러면 Y인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죠. 발주 가능 보면 Y와 N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Y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이 쿼리의 이름은 2009년 신상품 추가. 2009년 신상품 추가 쿼리가 되고요. 테이블이 추가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판매 내역 테이블에 결제 수단 필드에 대해서 판매 내역 테이블에 결제 수단 테이블에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 설정하시오. 판매 내역 테이블에 결제 수단 필드를 콤보 상자 콤보 상자 형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값은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하시오. 목록 값 위에는 입력되지 않게 하시오. 우선 그행 원본 부분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그래서 판매 내역 테이블에 결제 수단 필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판매 내역 테이블에 결제 수단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그 동일한 값은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distinct라는 것을 이용해주면 되는데요. 이 쿼리에 대한 속성을 불러서 우리가 보면 여기 고유값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예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SQL 보기로 보면 여기 distinct라는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을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처리를 한 거예요.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속성을 예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와 같이 SQL 문 형태로 행 원본이 지정이 되고요. 목록 값 이외에는 여기죠. 목록 값만 허용하겠다. 예란 얘기죠. 몇번 얘기를 했으니까 헷갈릴 건 없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입니다. 상품 정보 조회를 위해서 상품 정보 폼. 이 폼이죠. 이 폼을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미리 보기 있는 그림처럼 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첫 번째는 상품 정보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상품 정보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자, 그럼 이 레코드 원본이 지금, 상품 정보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상품 정보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 정보 테이블의 모든 자료,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모든 자료를 다 원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예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럼 이와 같이 레코드 원본이 바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보기 속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그 문제 1번에 다섯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하위 폼이 들어가 있죠. 지금 하위 폼 부분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레코드는 하나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만.
그래서 이것은 기본 보기 속성이 단일폼이 되어야 된다. 실제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폼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 보기가 연속 폼이 아니라 단일 폼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MD 조회라는 컨트롤에 대해서, 이 컨트롤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우스를 가져가면 다음 그림과 같이 관련 TV 텍스트 형태로 나타나도록 지금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상품 코드를 입력한 후 클릭하세요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 내리다 보면 여기 있죠?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곳에다가 필요 문구를 입력하면 됩니다. 상품 코드를 입력한 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폼 보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속성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과세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하고 과세? 어디죠? 이 컨트롤이죠? 얘를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하고, 자, 변경하려면 얘를 어떻게 합니까? 변경 콤보 상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속성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그, 이행 원본의 유형 자체가 지금 문제에서 BAT, FRE 이런 형태로만 표시가 되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쿼리의 형태가 아니고요. 갑 목록의 형태입니다. 갑 목록의 형태로 행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대로 VAT. 자, 그다음 이제 행 바꿈할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 해주면 두 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FRE 이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하죠. 뭐 빼고는 나머지 지시사항은 없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 폼의 본문 안에 판매 상세 하위 폼 넣으라는 얘기죠. 마법사 활성화시키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판매 상세 폼 하위 폼으로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마침 해주면 되겠죠. 미리 보기 그림을 보니까 지금 여기 그 레이블, 안내 레이블이 미리 보기 그림에는 없죠. 그럼 얘를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폼 보기로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동일한 상태이죠. 항상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왜냐하면 문제 지시사항에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다시 상품 정보 폼을 열고요. TXT 총 판매 금액. 찾기가 힘들면 여기서 찾아주면 되죠. TXT 총 판매 금액. 뭐야? 여기죠, 여기. 폼 바닥글에 있네요. 이 컨트롤에는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 해당 상품 코드에 대한 금액 필드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dsum 함수 사용해서 값을 구해라. 그러면 테이블은 판매 상세 테이블이고 구할 필드는 금액 필드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해당 상품 코드에 대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품 코드 필드와 이 상품 정보 지금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 코드와 동일한 상품 코드, 이 상품 코드 값을 비교를 해서 컨트롤 값과 비교를 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컨트롤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또 상품 코드예요. 그죠? 상품 코드입니다.
지금 다른 값은 상품 코드를,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품 코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 필드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상품 코드라는 이 텍스 상자 컨트롤의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럴 땐좀 조심해서 식을 작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컨트롤 원본은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dsum 함수. dsum 함수는 세 개의 인수를 가진다. 첫 번째는 필드. 자, 여기서 필드는 금액 필드죠. 금액 필드. 두 번째는 테이블. 테이블은 판매 상세 테이블이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판매 상세. 세 번째는 조건이죠. 해당 상품 코드에 대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품 코드라는 필드와 필드명은 컨트롤명 조건식 상품 코드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상품 코드라는 컨트롤. 상품 코드라는 컨트롤의 값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죠. 그러면 필드와 컨트롤은 대괄호로 둘러싸고요. 자, 조건식을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원래는 이 이름이 만약에 필드와 컨트롤의 이름이 다르다면 그냥 이대로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우연히 일치했기 때문에 정식대로 식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식대로 식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품 코드 필드는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컨트롤은 어떻게 항상 그 조건식 작성할 때 했죠? 컨트롤은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둘러싸야 된다. 그럼 컨트롤을 제외한 이 부분이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 큰 따옴표가 미리 입력이 되어 있었죠?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 이것은 AND로 연결해주면 된다. 자, 조건식 조회식 작성이 액세스 공부의 절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올려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판매 내역 상세품 얘는 일단 닫고요. 얘를 눌러서 저장하고 판매 내역 상세 이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수량 컨트롤의 값을 변경하면 수량 일 거예요, 그죠? TX 수량. 이 컨트롤의 값을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구현하시오. TX 금액 컨트롤에 이런 결과값이 입력되도록 그 다음에 뭐 TX 과세 컨트롤의 값이 이렇게 변화가 하면 이렇게 뭐 처리를 해라. 자, 지금 어쨌든 after update라는 이벤트를 TXT 수량에서 이용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죠? after update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뭔가 지시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우선 첫 번째 지시사항이 TXT 금액이라는 이 컨트롤에 txt 원가와 txt 수량 이 곱슬 반환시키는 요 값을 받는 결과값이 입력이 되도록 반환받는 값이 되도록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xt 과세가 vat인 경우이면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용하라고 또 지시사항에 나왔고요. 그러면 이 부분 이용해 주면 되죠. 이 부분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txt 과세라는 컨트롤에 대해서 분기하겠죠. txt 과세라는 이 값이 어떤 경우? vat인 경우. vat면 그렇죠? 여기 txt 부과 vat이면 txt 부과세 컨트롤에 요런 TXT 원가, TXT 수량 0.1을 곱한 결과값이 입력이 되도록 해라. 그대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TXT 과세였죠? 과세? 부과세였죠? 과세가 아니고 부과세. 컨트롤의 이름이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과세 컨트롤에 그대로
TXT 원가 곱하기 그다음 뭐야? TXT 수량 TXT 수량 곱하기 그다음에 0.1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고 뭐 바로 그 위의 경우 뭐 다른 분기는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else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TXT 부가세 컨트롤에 TXT 부가세 컨트롤에 0 집어넣어라. 0이 입력되도록. 그래서 if문 종료하면 되죠. and if. 자, 됐고요. 자, 이렇게 이벤트 프로시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변경한 내용이 있으니까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판매 정보 상세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판매 정보 상세 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본문에,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언바운드 된 컨트롤들이 있는데요. TXT 판매 번호, 그 다음에 TXT 매출 일시, 이제 판매번호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컨트롤 1번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XT 판매번호는 판매번호 이렇게. 그 다음에 TXT 매출일시 얘는 매출일시. 그 다음에 TXT 원가, TXT 원가 부분은 원가. 그 다음에 TXT 수량 얘는 수량, TXT 금액, 얘는 금액, 그 다음에 TXT 부가세, 자, 알겠죠? TXT 부가세, 얘는 부가세. 이렇게 컨트롤 1번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수량 컨트롤의 값이 본문의 TXT 수량 얘네요. 이 값이 5보다 큰 경우 진하게 표시가 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러면 여기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엑셀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럼 이 필드 값이 지금 선택한 필드 값이 어떻게 해야 돼? 5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값보다 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5보다 크다 이런 경우에 진하게 됐죠? 확인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코드 머리글의 TXT 상품 표시 TXT 상품 표시 여기죠. 이 컨트롤에 상품명 상품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다음 표시와 같이 상품명이라는 필드와 괄호를 열고 상품 코드라는 필드가 괄호 닫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도록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필드명은 XSS에서 인식하는 수식의 인수이기 때문에 대괄호 속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상품명 그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상품 코드.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나머지 것들, 나머지 것이 뭡니까? 이 괄호 부분은 텍스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식이 되도록 연결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까다롭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의 TXT 번호 아까 여기죠? 이 번호 컨트롤은 해당 그룹 내에서 일련 번호 표시가 되도록.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컨트롤 원본을 1로 두고요. 이거 많이 나왔죠?
이 누적 합계 부분을 그룹으로 해주면 되죠. 그룹으로. 지금 이렇게 그룹화 상품 코드별로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룹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TXT 전체 합계. 이 컨트롤이네요. 그죠? 이 전체 합계 컨트롤에는 금액 필드의 합계. 그럼 썸 금액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썸 금액.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 폼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 정보 폼의 조회 열것 같다, 그죠? CMD 조회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조회 기능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TXT 상품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그러면 필드명은 컨트롤명이니까 상품 코드는 TXT 상품 코드 이런 조건식이 될 것이고요. 현재 폼의 레코드 셋 클론 find the first method 이용해라. 자, 우선 이것에 대해서 클릭하면이니까 on 클릭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주고요. 자, 레코드 셋 클론과 find first 나오면 공식처럼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meet.recordSetClone.findFirstMethod 조건식 그 다음에 meet.bookmark는 meet.recordSetClone.bookmark 자 기억나죠? 어떻게? meet.recordSetClone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의 복사본 그죠? recordSetClone meet.recordSetClone.findFirst 복사본에서 첫 번째 값을 찾죠? 이 조건식이 일치 않은 메소드이기 때문에 속성이 아니니까 는하지 않고요. 필드명은 컨트롤명. 여기서 필드명은 상품 코드. 상품 코드. 필드명은 컨트롤명. 컨트롤은 TXT 상품 코드였죠? 상품 코드.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작은 따옴표로 둘러서 하고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 자, 그 다음에 엔드로 연결하고. 자,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찾은 값에 북마크 해주는 거죠? meet.bookmark. 어디에서 찾은 값이에요? meet.recordSetClone. recordSetClone. 그렇죠? 네, 북마크 해둔 것. 이렇게 됩니다. 공식처럼 암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정보 폼 계속해서 이 폼에서 작업을 하네요. 요 인쇄 버튼 열 겁니다. 그죠? 이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 매크로를 만들 때는 작성기 단추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따로 매크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헷갈리지 않게 좀 보아둘 필요가 있고요. 판매 정보 상세라는 것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판매 정보 상세가 우리가 앞에서 뭐였죠? 보고서였죠? 그러면 오픈 레포트겠네, 그죠? 오픈 레포트에서 판매 정보 상세라는 보고서를 열어주면 되는데, 이때, 인쇄, 미리 보기, 판매 정보 상세를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열지 않으면 바로 실행이 되어서 프린트가 되어버리니까. 그죠?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주고요. 뭐 다른 부분 있나요? 없고. 단, TXT 상품 코드에 입력된 상품 코드에 대한, 그 상품 코드 필드와, TXT 상품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러면, 식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상품 코드라는 필드와 일치하는 경우, 뭐가, TXT 상품 코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상품 정보 폼 ATX 상품 코드, 이 컨트롤과, 상품 코드가 일치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줘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M인쇄. M인쇄. 확인. 됐습니다. 닫고, 예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M인쇄라는 부분이, 인쇄라는 부분이 CMD 인쇄 클릭, 온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에 이렇게 속성으로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판매 상세 테이블에 이 포인트 필드를 금액 나누기 1000 이런 값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판매 상세 테이블을 업데이트 할 것이니까 일단 추가를 시켜두고요. 쿼리의 유형을 업데이트 쿼리로 바꾸어 두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포인트 필드를 업데이트 합니다. 어떻게요? 금액 나누기 1000이죠?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니까 대괄호로 이렇게 해주고요. 나누기 1000.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금액 필드가 5만 이상인 경우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금액 필드가 5만 이상인 경우, 크거나 같다.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하라고 했네요. 쿼리를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닫고 얘를 누르고요. 이 쿼리의 이름은 포인트 계산 이렇게 해주고요. 얘를 실행시키면 138행을 새로 고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업데이트하라고 했으니까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참조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상품 정보 판매 상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쿼리 디자인 상품 정보 판매 상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품 코드별 판매 번호의 개수 그 다음에 수량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 상품 정보와 판매 상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품 코드별 판매 번호의 개수와 수량의 합계. 자, 그럼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우선 그 상품 코드와 상품명, 뭐 판매 횟수, 판매 수량, 뭐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품 코드, 그다음에 상품명, 그다음에 판매 횟수와 판매 수량 부분인데 이것은 판매 번호와 그다음에 수량 이렇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용을 해서 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판매 번호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수량의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위쪽에는 그런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필드 값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수와 합계를 구하려고 보니까 그룹 파일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개수와 합계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미리 보기 그림이 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요. 어쨌든 그 판매 횟수인 것 같고요. 이 판매 번호 부분이 번호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판매 횟수 되어 있는 것 같고 얘는 수량이 아니고 판매 수량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자, 미리 보기 그림하고 전혀 이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 횟수와 판매 수량 부분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자, 왜 그런지 곰곰이 살펴보니, 왜 그런지 곰곰이 살펴보니, 지금 이 상품 코드와 이 상품 코드 사이에, 뭔가, 그러니까 이두 테이블 사이에 일치하는 레코드끼리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에 이렇게 관계를 맺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는 경우이거든요. 다시 실행시켜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곰곰이 자세히 보면요, 그 미리 보기 그림에는 모든 레코드가 그 레코드 탐색기 부분을 보면 73 이런 세 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51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조인 속성을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그래서 상품 코드끼리 지금 공통된 필드가 상품 코드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관계, 조인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 일치하는 행만 포함시키고 보니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품 정보와 그다음에 판매 상세죠. 판매 상세 이렇게 열어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 정보 쪽에서 보면 자 레코드 개수가 73개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를 할수 있는 것이 상품 정보 쪽 테이블 이게 좀 난해한 문제네요. 상품 정보 쪽에 있는 테이블은 모두 다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거 뭐냐면 이거 왼쪽 외부 조인이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상품 정보 쪽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고 모든 레코드를 포함시키고 판매 상세 쪽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시킨다. 우리가 앞에서 상품 정보 테이블을 열어보니까 마침 그 레코드의 개수가 73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왔죠. 자, 지금 여기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오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왼쪽 외부 조인 속성이라는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상품 정보 쪽에 있는 상품 코드는 모두 다 포함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73개가 나왔죠.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고, 대신, 판매 상세 쪽에서 보자면,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값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얘는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다그 레코드를 가져올 것인데, 얘는 일치하지 않는 값들은 어쩔 수 없이 비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다. 그래서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과 이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그거죠. 쿼리의 이름은 상품별 총 판매 수량.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직원의 사원 코드. 이거 앞에서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사원과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 해라. 이렇게 두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했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만들기를 통해서 작업을 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하자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이 사원 코드 이름, 그 다음에 입사일,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은, 판매 내역 테이블 볼까요? 판매 내역 테이블도 보면 여기 사원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사원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면 되죠. Nadin, SE, Select, 사원, 코드, From, 판매 내역.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도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과 판매 내역 테이블 둘 다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판매 내역 테이블 둘 다를 해놓고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앞에서는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 그러니까 정확한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거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그 앞에 문제에서, 상품 정보와 판매 상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구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조인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지금 두 테이블의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고 있는, 이너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원 코드와 이 사원 코드 서로 일치하는 것만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치하는 것을 들고 와서 일치하는 것을 not in 제외시켜 버리면 당연히 아무 값도 남지 않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자, 사원 쪽에서는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모든 레코드를 포함시켜 두고 판매 내역 쪽에서는 일치하는 것만 포함시켜 두고 자, 이렇게 하면 또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 이쪽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얘는 일치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워버리면,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만 남게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판매 내역 테이블 쪽에 없는, 사원 테이블만 존재하는, 이런 직원의 정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 또 조금 머리를 굴려 봅시다. 조금 더 머리를 굴려 보면, 판매 내역 테이블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판매 내역 테이블에서. 우리 앞에서, 처리 기능 구현 두 번째 문제 풀 때, 이 조인 속성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 일치하지 않는 곳은, 레코드 값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레코드 값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였죠? 상품별 총 판매 수량. 눌러봐요. 이렇게 비어 있는 레코드도 보이잖아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것을 적용시켜 보자는 거죠. 비어 있는 값을 찾으면 되죠. 여기 보면, 판매 내역 쪽에 이 사원 코드. 그죠? 얘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지만, 얘는 일치하는 값만 포함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어 있는 값, 이것을 찾으면 아까서 보았지만 이제 넣을 값을 찾으면 역시 얘도 이런 값을 찾게 되겠죠. 자, 이해가 됩니까? 왼쪽에 있는 사원 테이블은 모든 값이 포함이 되어 있고 판매 내역 테이블은 일치하는 값만 포함이 되어 있으니, 판매 내역 쪽에 일치하는 값만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 값을 검색하면 판매 내역 쪽에서 보자면 비어 있는 값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전 너린 값 그걸 찾아주자.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됩니다. 뭐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살펴본 바로는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사원과 판매 내역 테이블을 어쨌든 이용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속성을 왼쪽 외부 조인 두 번째 속성으로 바꾼 다음에 뭐 이전 너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not in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필드는 뭐 다른 필드를 이용해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원 코드끼리 관계를 조인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필드를 사용해도 어차피 동일한 결과는 나올 것이다.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실행을 시키면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의 이름은 판매 미경험 사원, 판매 미경험 사원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